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두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예수님을 멀리 전해요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바울이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을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자랑했어요. 하고 전했어요. 또 틈틈이 교회에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려고 편지했어요. 디모데뿐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로 전하라고 편지를 했어요. 네,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도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혀도 씩씩하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썼어요.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속지 말라고 썼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멀리 전해요라는 이야기랑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